지구에는 아주 다양한 장소에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떠나볼 장소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동 동부에 있는 나라로 인구 약 9,800만 명의 아주 긴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보통 베트남이라고 하면 관광을 먼저 생각하지만 오늘 저희는 생물을 찾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럼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숲속으로 가려면 꽤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택시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 하죠. 이동하는 순간에도 한국과는 타뭇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생물들이 보이는 듯한 느낌이네요. 베트남의 숲은 마치 정글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아주 울창하죠.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베트남 디린의 한 숲속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세가 되게 험한데 지금 생물들이 많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네요. 자, 그럼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를 하던 도중 생물을 발견한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저기서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식초 전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식초 냄새를 뿜기 때문에 이제 식초 전갈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위험한 그런 전갈들은 아닌데 제가 요걸 이게 채집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가 필요 없으니까 방생하도록 하고 더 다양한 생물들 한번 찾으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 전갈은 매우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전갈은 사람을 찝을 수 있게 발달한 집게와 달리 식초 전갈은 사람을 찝지 못하는 구조의 집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 전갈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아세트산과 카르니틴산의 혼합물을 뿌리는데 식초 냄새가 매우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름이 식초 전갈이라고 붙여진 거죠. 성격이 매우 순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디린은 생물들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찾았다라고 할 만한 생물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부터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게 습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더운 그런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욱 많은 생물이 보일 텐데 여러분들 함께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자, 가봅시다. 저 멀리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조심스럽게 녀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끼사마귀입니다. 이끼사마귀는 나무에 붙어있는 이끼에 주로 서식을 합니다. 몸집이 크지 않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끼로 연장하여 보호를 받는 거죠. 수컷, 암컷 모두 작은 생김새를 가지고 있으며 유치와 성체 모두 이끼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욱 다양하고 많은 생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산속은 점점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디린의 숲속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낮에는 볼 수 없는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숲속에서 생물들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이용하여 등화 장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장소에서 단 하나 등화의 빛에 무언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등화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력적인 생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등화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밤에 랜턴을 켜고 생물들을 모으고 있는데 우선 주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런 나무 주변 나무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약간 탁 트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랜턴을 제가 틀어놨습니다. 약간 와치수가 가시개미요.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생물들이 벌써 날라왔는데 아마 이런 주변에 좀 날라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 개체는 오각불 장수풍뎅입니다. 오각불 장수풍뎅이라는 이름은 수컷에게 뿔이 5개 달렸다고 해서 오각불 장수풍뎅이라고 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뿔을 5개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등갑은 주황색을 띠고 있고 가슴과 머리 부분은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게 흥분되는 마음을 안고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